분식점. 싱싱한 회가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곳인데요. 입에서 살살 녹나봐요. 이분은 표정이 모든 건 말해주네요. 그런데 뭐가 셀프라는 건가요? 이 특이한 음식점이라고 해서 찾아왔는데 뭐예요? 저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뭔가 있긴 있는 모양인데요. 어머머 저기 어머. 335 모여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진짜? 수족관 물고기 구경 하나 했더니 갑자기 낚싯대로 물고기를 낚아올리는 손님. 구경이 아니라 낚시 중이었군요. 생어. 그런데 남의 가게 생선을 이렇게 잡아도 괜찮나 몰라요. 낚시를 하고 싶은데 멀리 바닷까지 나가지 않아도 실내에서 낚시를 해서 고기를 드실 수 있는 그런 레스토랑입니다. 이곳에선 낚싯대는 물론이고 미끼로 쓰이는 새우까지 모두 무료로 제공이 된다고 하는데요. 낚시 산매경에 빠진 셀프 가게 강태공들. 이때 싱싱한 우럭 한 마리가 미끼를 넙죽 물었습니다. 아유, 해를 어떻게 또. 어린아이도 손맛 좀 알았는지 자기 덩치만한 도미를 낚았네요. 신기해요. 아, 기분 좋죠. 이 손맛이 그 맛이지. 그런가 하면 요지부동인 물고기 앞에 애타는 이도 있습니다. 오늘 못 잡으시면 어떡해요? 네, 그럼 굶어야죠. 굶느냐 낚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수족관을 오매불방 바라본 지 20여 분. 아, 드디어 팔딱거리는 물고기를 마주하는 순간 그 기분은 낚은 사람만이 알겠죠. 장난 아니에요. 이렇게 잡아보시는 거 어떠세요? 힘들어요. 아, 꼬마애가 잡아가지고 쉬울 줄 알았는데 어렵네요. 재미는 있네요. 우여곡절 끝에 잡은 이 싱싱한 녀석 맛 좀 봐야겠지요. 셀프 가게 강태공들이 잡은 물고기는 낚이는 순간 무조건 주방행. 그러면 주방장이 한땀 한땀 정성스레 회를 떠주는데요. 갓 잡은 생선을 바로 맛보는 거라서 손님들도 믿음이 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완성된 생선에 보기만 해도 신선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생선회를 먹는데 이게 빠지면 서운하지요. 추위도 한 방에 날려준다는 얼큰한 매운탕. 미나리와 고춧가루 팍팍 넣고 보글보글 끓이면 우럭 매운탕 완성이요. 반갑습니다. 셀프 가게에서 물고기 한 마리 낚았을 뿐인데 매운탕과 회 한 접시가 한 상을 가득히 채웠습니다. 내가 잡은 생선회의 맛 어디 견줄 것이 있겠습니까? 써있네. 아, 진짜 맛있어요. 저렇게 끌어다니 달아 달아. 일반 횟집에는 그냥 회 나오고 매운탕 끓여 먹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고기를 직접 잡아서 매운탕을 또 끓여 먹고 회를 먹으니까 그 맛이 진짜 끝내줘요. 진짜 좋네요.